교단 렉스. 2017년 3월에 발표된 책으로 사이비 교단의 이야기이다. 줄거리를 살펴보면 나라자키는 고바야시라는 탐정에게 자신과 최근에 사귀게 된 후 갑자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남기고 사라진 다치바나 료코의 행방을 의뢰한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결과를 받게 된다. 나라자키는 고바야시가 알려준 교단으로 그녀를 찾기 위해 찾아간다. 그가 마주한 교단 건물은 일반 가정집의 모습이었다. 이 교단의 교주는 마스오 슈타로라는 노인으로 그는 정식 종교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느슨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집에는 교주의 부인과 젊고 아름다운 미네노라는 여성과 요시다라는 중년의 남성이 함께 살고 있었다. 마침 교주가 병원에 입원하여 그를 만나려면 이 집에서 머물면서 그가 퇴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가 다치바나 료코를 찾아왔다는 용건을 밝히자 그들은 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5년 전 마스오 씨가 설교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자 신도들은 교주의 영통함이 사기라며 충격을 받고 교단이 흔들리고 이 틈을 타서 사와타리라는 남자가 여러 신도들을 자신의 교단으로 데리고 간 것과 사와타리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 마스오 씨가 많은 재산을 기부하게 되었는데 그 재산이 고스란히 사와타리에게 들어갔으며 이 일을 진행한 자산관리 회사의 사람이 다치바나 료코였다는 것이다. 곧 마스오 씨가 퇴원해서 돌아온다며 천천히 마스오 씨의 DVD를 보도록 하여 방에 앉아서 마스오 씨의 설교를 감상했다. 그의 강의 내용은 대강은 이런 것들이었다. 고대 불교의 초기 설법 내용은 2000년 후 데카르트가 주장한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부정하며 사유의 근본을 모두 제거하라고 한 것이 석가모니의 초기 가르침이란 것이다. 또한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해 나라는 존재의 자각이 이루어지는데 내 의지에 의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먼저 특정 부분이 활성화가 된 후에 내가 그 행동을 하도록 생각이 나타난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강의였다. 또한 나를 구성하는 수억 개의 세포가 변해도 나는 그대로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DVD를 다 보고 밖으로 나온 나라자키를 한 여자가 부른다. 자신들의 교단으로 함께 가자며 그를 승합차에 태워서 어딘가로 데려간다. 창밖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된 차량에 태워져 어딘가로 이동한 나라자키는 신축 건물로 따라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고 성병 유무를 판정받고 통과하게 된다. 한편 교단 X에서 교주의 오른팔인 다카하라라는 남자가 있다. 교주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을 교단으로 끌어들이며 교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남자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인이자 이복누이인 다치바나 료코를 교단으로 끌어들인다. 다카하라는 기아 문제에 관심이 많은 NGO의 일원이었다. 그는 과거에 NGO의 일원으로 아프리카에서 활동했었는데 이때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 알교에 의해 실수로 납치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 이때 그 종교의 교주가 그를 보고는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란 생각에 그를 살려둔다. 이 일로 그는 그들의 일원이 되어 생활을 하다 교주가 돈을 벌기 위해 신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지켜본 후 그곳을 탈출하고 방황하다 지금의 교주를 만났다. 한편 교단 X의 근거지로 끌려온 나라자키는 어느 방에 갇히고 매일 아름다운 여자 신도가 들어와 그와 잠자리를 갖는다. 매일 여자를 범해도 더욱 더 여자를 갈구하는 자신을 느끼며 몽롱한 정신으로 3주일가량을 그렇게 지낸 어느 날 긴 머리의 남자가 그의 방에 찾아와 교주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그를 21층으로 데리고 간다. 이 건물은 21층은 교주의 공간이라 그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어두운 방에 앉아있는 교주를 보고 그는 왜 자기처럼 별볼일 없는 사람을 교단에서 불렀는지 물어보니 교주는 나라자키를 자신의 제자라고 하며 우선 임무를 주기 전까지 마스오의 저택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 후 나라자키는 다시 창밖이 보이지 않는 승합차에 실려 마스오의 저택으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와 그들과 함께 지내며 미네노가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자기가 찾는 다치바나의 연인인 다카하라임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낀다. 교주는 다카하라에게 세상을 놀라게 할 큰 일을 알아서 계획해 보라고 명령하고 다카하라는 그 일을 위해 무기를 준비한다.
그리고 교단의 핵심 멤버들과 비밀리에 작전을 세운다. 어느 날 다카하라는 미네노와 만나서 모텔에서 밀회를 즐기는데 미네노는 침대 위에 스마트폰 노그를 켜두고 그의 모든 목소리를 녹음하려 한다. 그때 다카하라에게 중요한 전화가 오자 그녀는 방 밖으로 나가고 다카하라는 자신의 중요한 작전이 녹음되는지 모른 채 통화를 한다. 둘은 헤어지고 미네노는 통화 내용을 듣고 다카하라가 교주를 배신하고 큰 일을 벌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주는 다카하라가 무기를 준비하여 방송국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지만 방송국 진입 전에 다카하라는 시노하라에게 공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후 병원에 실려간다. 방송국을 점령한 시노하라는 교주의 평소 이야기들을 언론에 내보내며 정부의 우경화 정책의 진상을 전 세계로 내보낸다. 시노하라가 비판한 대로 국가에는 이 교단을 수년째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공안이었다. 공안은 이 단체들의 위협을 증폭시키고 부풀리고 사건을 왜곡하여 국가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공안의 두 남자는 다카하라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폭탄 테러를 일으키도록 압박한다. 이 거사일은 사실 교주가 자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교주는 사실 종교단체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만큼 더 악이 될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젊은 시절 의사로 동남아를 떠돌며 의술을 펼치며 선한 사람인 척 연기를 했지만 자신의 의술에 도움을 받은 어린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용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도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었다.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것에 흥분하는 생활을 지속하다 수십 년후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만약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 이 암이라면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완전한 파멸을 원했다. 그리고 이날을 준비했다. 이날 그는 자살을 하려고 신도들이 난교를 벌이는 월요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의 교단이 경찰의 침입을 받게 되면 모든 신도는 자살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마스오가 죽고 저택에서 미네노와 나라자키가 사라지자 요시코는 그 둘이 교단 X에 납치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한다. 결국 월요일에 그 건물을 경찰들이 봉쇄하고 교단의 신도들은 미리 준비한 총기류로 무장하고 바리케이트를 친다. 이때 다치바나는 신도들이 섣부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며 그들이 무장한 무기들은 사실 모조품임을 경찰 쪽이 알려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만든다.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납치된 두 명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다치바나는 인질로 변신하여 교단에서 인질을 석방한 것으로 믿게 만든 후 다치바나는 다카하라가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결국 그를 발견하고 그가 공안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그를 깨우치고 그의 결단을 기다리는 그녀는 다카하라에게 다가온 공안을 발견하고 몸을 숨긴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 둘의 대화를 녹화하는데 공안은 다카하라에게 전국 곳곳에 숨겨둔 폭발물을 폭발시켜 테러를 일으키라는 공안의 협박을 거부하자 공안은 바로 권총으로 다카하라의 머리에 총을 쏜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라진다. 다치비나는 녹화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안의 테러 조작을 전 세계로 알린다. 결국 교단의 신도들의 무기가 모두 모조품이고 교주가 자살해 붕괴된 교단의 사람들은 곧 경찰에 의해 진압되고 피해자는 공안에 의해 머리에 총망을 입고 의식불명이 된 타카하라와 방송국 진입 시 제지하던 경비원의 중상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마스오의 유언에 따라 그의 남은 재산을 나누어 해외 봉사 사업이 시작되었고 나라자키도 사람들과 해외로 나가서 오지의 사람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한다. 마스오 씨가 평소 가르치던 뜻을 부인인 요시코가 다시 말한다. 모든 인류가 이 세계의 일부라도 긍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더불어 살아갑시다. 이 책은 한 종교 단체의 교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마스오와 사와타리가 대립되는 구조로 보인다. 마스오는 작은 선이라도 펼치며 세상의 바퀴가 되려고 했으나 사와타리는 스승으로부터 버림받고 종교의 위선을 경험한 후 종교를 자신의 악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다. 책 중간중간에 종교적인 이야기와 물리학적 이야기가 등장하며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세계에 충분한 식량이 있음에도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와 부유기업의 악랄한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도 등장한다.
아프리카를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를 지적하며 가공의 공포를 만들어 여론을 밖으로 돌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등장한다. 참 많은 이야기를 이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다소 성적인 장면이 많이 들어있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을 이루는 물질은 수억 개의 원자들이고 그 원자들의 느슨한 집합체인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작은 선이라도 발현하여 무한대의 우주 속에서 불완전한 안간일지라도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마쓰오와 사와타리를 통해 말하는 듯하다.